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섰는 사람과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저녁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의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몇 절 말씀 읽을 때 이 봉독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의미는 그 반대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얼른 이해가 빠릅니다. 육체라는 육체의 반대는 영혼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반대는 육체적인 세계입니다. 육체적인 세계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적이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과 금력과 명예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상징이 뭐입니까? 대통령이에요. 권력을 최고로 가질 수 있는 게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을 하고 따르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대통령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제가 학교에서 학생처장을 할 때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정부를 막 욕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아니 현재 대통령을 참 학생들이 너무했어요. 대통령이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새끼야 그냥 새끼 아무개 새끼 아니 말로만 새끼 새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붙여 아무개 새끼 타도자 참 대통령도 참 하기 힘들 거예요. 또 하고 나면은 저 백담사에다가 궤양을 보내거나 안양 교도소에다 발발 떨고 집어넣거나 별게 아니에요. 대통령 말고 장관 보세요.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더냐. 예,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요. 금력? 돈 있으면은 좋지요. 예, 돈을 가진 돈의 힘. 돈만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원도 돼요. 전국구 후보다 뒤로 한 100억, 200억 갖다 내면은 그래 국회의원 한 자리 그냥 뺏지 딱 달아줘버려요. 그냥. 뭐 이런 뒤에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돈이라는 것은 잘 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썩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만당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돈 많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여의도에 어떤 집을 좀 팔고 마포에 있는 빌딩이 있고 어디 있는 땅을 좀 처분하면은 몰라요. 한 500억, 300억 얼마쯤 가진 사람 가만히 보면요. 마음속으로 눈을 아래로 탁 지키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있는데 저런 것들은 가난해서 아주 그냥 교만이 찼어. 제가 뉴욕에서 아주 돈 많은 부자를 좀 만났어. 유대인들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잘 만나주는데 아주 돈 많은 사람만 만났어요. 만나서 점심 대접을 받는데 거기 배석 그런 사람이 부회장, 사장, 전무 몇 사람이 앉았는데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저 사람들 월급을 어느 정도 주냐. 난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어요. 저 사람은 70억, 저 사람은 40억, 이 사람은 50억.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35만 명이래요. 그래서 야,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몇백억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저 1년에 40억, 50억, 60억씩 준다. 요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11번째 부자다 그래요. 제일 부자도 못돼 또 이게. 그러니까 집에 뭐 100억, 200억 직원 그저 1년 월급쯤은 없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눈을 아래에 친다는 것은 가소롭단 말이에요. 여기 그게 별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은 빌딩을 가지고 가서 묻습니까? 그 무덤이 얼마나 남산보다 더 커야 할 거예요. 예. 자기 집도 가져가야 되고 빌딩 가져가야 되고 산 사는 거, 논 사는 거 다 끌고 들어가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명예 보세요. 명예가 뭐예요? 회장.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명예가 있어요. 무슨 회장 뭐 회장은요. 돈 많이 내면 회장 돼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못 났더라도, 한 달에 무슨 학회다, 뭐에다, 한 달에 한 1억씩 착착 내봐요. 저절로 회장이요, 저절로. 예. 또 그 회장 아니라도 보면은, 박사. 제가 박사기 때문에, 어쨌든은, 유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부르는 사람은 나를 보고 모든 것을 잘 아는 동방박사처럼 그냥 다 아는 박사처럼 여긴다니까 그런 의미로 박사요. 근데 박사 정말 별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부총장을 하면서 교수 채용하면서 그 연구원은 업적들 심사하고 뭐들 때 보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금이 똥꼬만 연구도 박사요. 거미란 거미는 무지를 잡아가지고 막 실을 잡아빼. 그래갖고 몇 미터가 나왔다. 또 몇 밀리미터다. 또 잡아당겨보고 얼마나 늘어났다. 저 자질이 뭐 단백질이다. 이런 거 통계 잘 내놓으면 박사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목이 뒷다리만 연구해도 박사가 되더라. 목이 뒷다리만 현미경으로 보글보글 그 묻어다니는 세균만 연구해도 박사요. 박사 별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이 별게요?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어제 저녁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면서 거기에 피가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질이요, 삶의 방향이요, 삶의 가치관인 줄로 압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별게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 무슨 말씀이요?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어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 무슨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구별하는 확실한 순간이 오늘 저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럴 때 가끔 예를 듭니다. 20여 년 전에 서울에 우리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봄철에 석 달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왔어. 장로님 댁에서 가정예배를 봤어. 물론 사모님은 권사님이겠죠. 아들, 딸, 삼남매인지 사남매인지 이렇게 쭉 예배를 봤대. 자연히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몇 말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가물었던 시절에는 모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가뭄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도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 기도가요 한번 그렇게 하고 안 끝나요. 그놈을 에스카레이터에서 조금 강조하려고 밭에 심어놓은 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논에 심어놓은 모가 다 빨갛게 타 죽어버렸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제 올라가서는 이게 높은 지대에는 수돗물도 없어서 물도 못 먹습니다. 오늘이라도 비를 내려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밥을 먹고 큰놈은 나가고 못하고 나가는데 제일 막내 초등학교 저학년에 자는 다니는 막내 아이가 우빠이 갔다 아랫빠이 갔다 옆빠이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빠가 예 너 학교 안 가고 왜 왔다 갔다 해? 아빠 여기 우산을 여기 넣는데 우산이 안 보여요. 우산은 왜? 학교 갈 때 갖고 갈. 야 이 미친놈아 이 청천 하늘에 우산으로 들어갔고 아니 비가 올라면 먼 하늘에 구름이 좀 낀다든지 삭신이면 쑤시고 애린다든지 뭐 증조가 있어야지. 어저께도 그저께도 오늘 하나 큰 하늘 안에 구름 한 점 없는 거요. 근데 이놈이 우산을 갖고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무심코 없는 말이야 이 미친놈아 우산을 갖고 갖고 가다니. 아그 얘가 정색으로 딱 서서 아빠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 비를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다 이거요. 그거 믿는 놈은 하나 뺏겨. 그 장로님 안 믿었어요. 이건 장로님이 신앙간증을 통해서 나온 말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장로님, 권사님, 권찰님, 여전도 회장님, 평신도라도 기도하라면 아까 말한 대로 거무지를 똥꼬에서 실 나오듯이 그냥 절절절절절절절절 거룩거룩부터 시작해서 서론, 본론, 결론 얼마나 기도를 잘해요. 아멘 하고 싹 잊어버려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장난 안 믿는 사람도 큰 천재지변이 있다고 봐요. 아이고 하나님 무심도 오셔 이런다니까 알아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참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믿느냐?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그 다음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신앙의 두 기둥이 가슴에 딱 섰을 때에는 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업하는 것, 생활하는 것 확 달라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시골에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초가집 벽을 털고 볕집으로 짠 쌀가마니를 땅바닥에다 깔고 거기서 예배 보는 참 훌륭한 전도사님이 오셨었어요. 젊은 내외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어른에게 가르치고 예배 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주일 학생 전부 해야 20여 명 어른들이라고 한 20여 명 조그마한 교회예요. 거기서 어머니가 저를 인도해서 교회를 늘 데리고 나가고 거기서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의 씨를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런 경로를 걷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온 줄로 압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아무개 가자고 아,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태영 박사가 말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예, 그렇게 해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저 옆에 사람이 권유하지 못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뒷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좋아 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단에 세우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늘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전도사님이 복습원을 하고 이런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알면은 아는 척을 하고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알기 때문에 이구 동성으로 합창으로 대답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를요 그랬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틀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대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냥 당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합니다. 애들이 다 쳐다보니까 걔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느낌이 야 맞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 맞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네가 만민의 죄를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네가 대신 처형을 당하라. 나중에 성장한 뒤에도 성경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처형됐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 돌아갔단 말이 맞잖아요? 아, 근데 전도사님이 또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바른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그 순간 거부 반응이 팍 났어요. 안 믿었어요. 왜? 너무 가난한 집에 나서 신도 없이 맨발로 댕기고 오늘 아침도 밥도 못 먹고 굶고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나머지 머슴살이하고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 믿을 수 없다. 우리 동네 면장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거든. 아니 그때 솔직히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며칠 동안 고민이 생겼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못 나간다. 나가 믿지도 않는 거 교회 못으로 나가냐. 안 나갈라니 불안해. 나갈라니 안 믿어져. 이거 사람 미치네 이게. 아, 한 사흘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막 머리가 뻥뻥하고 막 어지럽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감격으로 그걸 믿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동안에 배운 그 경험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자를 찾아다니냐,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냐, 가난하고 병들고 불구자고 세리고 창녀고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냐.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처형을 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가슴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내 유일은 백으로 등장합니다. 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때는 백이라는 말이 사실 미국 사람 위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그 유행어였는데 백그라운드라는 말을 줄여서 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참새가 죽을 때도 우리 촌에서는 그랬어요. 참새가 죽을 때 쨍 그러고 죽는데 그러고 죽는데요. 백이 없어 죽는다. 백이 없는 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 그러고 죽는데 이게. 예. 아니 중국말에도 백족지충은 불사의경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100개의 다리를 가진 벌레는 죽어도 제대로 이쁘게 죽는다. 그 옛날 그 구절을 배운 뒤에 가만히 보니까 진해, 산애기, 발 여러 개 된 벌레는 죽어도요. 죽은지 사는지 몰라요. 가만히 엎드려져가지고 건드려봐야 죽은지 산지 알아요. 이게 이쁘게 몸을 갖추고 죽는다 이거요. 그리고 뭐 풍뎅이 같은 거 죽을 때 발락 나자빠져가지고 발락 나자빠져도 죽어있어 이게. 참 꼴불견이야 이게. 이게 중국에서는 말은 이게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억울하게 안 죽고 죽어도 곱게 죽는다. 그러니 친구를 많이 사귀고 우아래의 모든 것을 잘 사겨라. 쉽게 말하면 백을 많이 가져라. 그 말이. 아 요즘 세상에도 안 그럽니까? 요즘 세상에도 백이 있는 사람은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이게 죄졌어도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서로 나와버려 그냥 이게. 그 백이 있는 사람은. 아 근데 그 나쁘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름에 나가봐요. 여름에 길가에 나간다든지, 내가 여러분 봤어요. 대섯 살 먹은 애가 엄마하고 따라 나가면은, 아홉 살, 열 살 먹은 애는 막 발길 지르란다니까, 이게? 그러고 뒤에 엄마가 있는가만 보면 엄마 백 믿고, 막. 아니, 애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삽살 강아지도 마찬가지야. 아, 조그마한 강아지를 들고 가면 그 옆에 큰 뿌르독, 막 큰 개가 지나가는데 거다 대고, 아이고, 큰 개가 팍 물으면 작살이 나버릴 텐데. 아 근데 내가 어쩔 때 보니까 큰 개가 하도 작은 개가 왁왁왁 하니까 아 이러니까 주인 가랭이 사이로 얼른 들어오더라고요. 주인 백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백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은행 총재를 한다, 장관을 한다, 국회의장을 한다, 아 대통령께서 전화만 걸면 아무리 바빠도 그냥 국무회의에다가도 받는다. 그런 사람 있어봐요. 그냥 그 집에 사람들이 막 줄줄 줄을 서서 막 찾아온다고 이게. 이게 백이에요. 그런데 그 백이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의 편이 되시고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더라도 자신만만해지고 담대해지고 기쁩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그 단어가 이제 delightful. 예, 항상 막 희열에 벅차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걱정 말아라 이게. 예.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일생 동안을 지켜보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또 전도님이 가르치는데 기도가 뭐냐? 여러분 일생을 두고 처음 기도한 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물론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렸을 때 되면 기억도 안 나겠지만 성인 되어서 상당히 뒤에 청소년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기억날 거예요. 근데 저같이 깊은 산골에 산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1946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는 깊은 산골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무릎 꿇어 손을 모아 고개를 숙여 눈 감아 거기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애들이 모르니까 그래 전부 무릎 꿇고 손을 모고 고개를 숙이고 눈 감아 그랬어요. 다른 애들도 감았는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다 감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제가 첫 번째 기도 하는 그 기억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낸 뒤에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설명하는데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만나무 광장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면접하는 것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면 아무 때나 만난다 이거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대통령 면회 신청해봐요. 이게. 몰라요. 뭐 1년 후에 면접해줄란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어린아이한테 그걸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근데 기도를 꼭 무릎 꿇고 손 모고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앉아서도 오고 서서도 오고 걸어가면서도 오고 눈 뜨고도 오고 드러누워서도 온다고. 아따 드러누워서도 한다고는 바람에 거부 반응이 팍 나더라. 아, 그 광장맞게 드러누워서 하나님께 면접을 하다니. 아 끝난 뒤에 전도사님 아니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면회하고 대화를 하는데 광장맞게 드러누워서 한다는 게 말씀이나 됩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삐식이 웃으면서 반신불수로 드러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도 그냥 떠내줘야 먹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도 못 오겠다. 예.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지 못한 게 기도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눈을 뜨고도 오고 서서도 오고 앉아서도 오고 누워서도 온다 이거예요. 예. 너무 그런 무릎 꿇고 손 모고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다. 국민학교,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저는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생을 끊치지 않았어요. 물론 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는 새벽기도 교회 나가려면 교회 문도 안 열어놓고 그러니까 못 나가지요. 기숙사에서 방에서 그냥 보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새벽기도로 하는데 제가 서너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것. 하루라도 빠지면 큰일 나지. 그냥 벌받을까 봐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나와서 기도를 함으로 은혜를 받고 힘이 있고 생소수 많은 용기가 항상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생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쁨 속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생활이 단순했던 단순 반복되는 생활을 했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루 안 빼놓고 교회에 나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셨어요. 진짜 자녀 교육이 뭐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조기 교육으로 보내는 것 또는 과외를 보내는 것
가정교사를 두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이의 손목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손목에 잡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생을 두고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간구하고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다음 일이 엮여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냈어요. 마침 여기 책이, 제가 쓴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국민일보사 출판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게 하나는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법, 이게 썼는데,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서 교수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동안에 유대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했는가, 또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예들을 많이 담아서 썼습니다. 이 책은 자서전입니다. 이게 자서전이라는 것보다는 신앙 간증서입니다. 제가 7, 8년 전부터 출판사에서 가끔 와가지고 자서전을 쓰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서전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지내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라도 쓰는 거냐, 안 한다고. 그런데 이 국민일보사에 그때 출판부에 박정희 편집장이라고 아주 이쁘장한 여자 편집장이 있어요. 그 만났더니 또 자서전을 쓰자고, 나 안 한다고 지금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거 허겄느냐고. 근데 이분이 참 신앙적이에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는 내가 꼼짝을 못한 게 있어요. 누가 유 박사님의 훌륭한 무슨 장군이나 대통령 같은 뭐 그런 것을 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구두닦이 하고 이렇게 지냈던 그 어려운 고생스러운 처는 거지 생활하는 거, 그것을 좀 쓰자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것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간증하고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찡 하고 찡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고생하던 얘기를 쓰라고. 그래서 몇 달을 걸려서 썼는데, 저는 비교적 제가 살아온 기록들을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기록들을 몇 보존했다가 남겨주는가 모르지만, 저는 금년에 제 나이가 67살입니다. 국민학교 때 쓰던 노트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시험 보던 시험지도 있어요. 중학교 때는 물론이고 국민학교 때 배우던 교과서도 몇 권 있어요. 그 나중에 여기 삼성출판 박물관장이 저보고 그걸 안더니 한 권만 기증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권 기증해서 나중에 박물관에 가봤더니 유리상자에다가 제일 중요한 데다 넣어가지고 유태영 박사가 어린 시절에 배운 교과서, 그래가지고 전시에 놨더라고요. 아주 골동품이 됐어요. 성적표, 통신표 하나 빼놓았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시절에는 일정 때 배울 때 일본말로 됐어요, 전부가. 예, 상장이고 뭐이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기장입니다. 이번에 SBS 테레비 특강에서 일기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서 참 뭐 보여준 일도 있어서 혹 보신 분이 있을랑은 모릅니다만은 하루 안 빼놓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기장을 쭉 둘러보는 가운데 옛날 회상에서 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때 일기를 읽는 가운데 내가 요즘에 은혜 받은 것이 많아요. 어느 날
어느 날씨를 쭉 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아스무라하게 고생하고 굶고하던 생각은 나지만 그렇게까지 굶었는가 싶더라고요. 국민학교 시절이요. 쓴 일기인데 어제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굶었다. 어제 점심은 물만 먹고 넘어갔다. 어제 저녁은 그냥 잤다. 하루 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가 쑥만 삶아서 파란 쑥국물을 주어 몇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가자니 기운이 없어 걸을 수가 없구나. 왜 우리 한국 농민의 자식들은, 농민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 대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때를 회상해서 쫙 썼어요. 자, 고생하던 시절 얘기를 쭉 쓰고 다 쓰고 나서 서문을 써요. 이 책을 사서 보신 분은 서문이 맨 처음에 나와요. 머릿말이라고. 근데 어떤 책이든지 저작가가 서문은 제일 나중에 써요. 책을 탁 써놓고 제일 나중에 서문을 쓰면서 그 내역을 썼어요. 지금 말한 대로. 그리고 거기에 배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배급한다고 하는 배자에다가 역할이라는 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역.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대목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생애다. 길가에서 구두 닦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배역이요. 대통령을 만난 것도 하나의 배역. 외국에 가서 임금님을 만난 것도 배역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 그 배역. 이 배역이라는 말이 왜 생각났냐면요. 한 8년 전인가 처음으로 KBS에서 테레비 특강을 의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특강을 하러 갔더니 PD가 KBS 원력 바로 요가입니까? 이거 만나가지고 PD가 와서 인사, 아, 원주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더니 저기선 이 부장은 여자가 오더니 핸드백 같은 것을 탁 여니까 그 속에 막 화장품이 쫙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달라들어서 막 화장을 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화장하지 말라고. 나는 세수할 때 비누도 안 쓴다고. 솔직히 말하면 저 세수할 때 비누를 안 써요. 그러면 그냥 지금은 깜둥이가 다 됐을 텐데 비누 쓰나 마나 더러 그 대기요. 가만히 보면 예. 뭐 발라봤자 그 몇 시간이지 뭐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게 굉장히 곤혹스럽게 나가더라고. 아, 나중에 PD가 또 들어오더니 유 박사님 조금 손 좀 봐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랬더니 그 PD가 나한테 직격탄을 쏘아. 이게 이따 방송할 때 여기저기서 막 조명을 막 쭉 비치고 막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비칠 텐데 이마가 이게 대머리가 되어서 비치면 번쩍번쩍한데 이거. 그러니 이게 번쩍번쩍 안 하게 뭐 좀 발라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바르라고 내밀었더니 여기만 바른 게 아니요. 막 여기도 바르고 그냥 심지어 입술에다가 그냥 빨간 것도 또 발라 이게. 나 우리 집사람만 바른 줄 알았더니 내가 처음 발랐어. 그래서 내가 싹 닦아버렸어요. 화난 뒤에. 그랬더니 그래도 푸르둥둥하니까 볼고소름이야 좋습니다 하고 또 발라. 방송국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탁 보고 말이야. 뭐 중전 한번 맡아라. 뭐 세종대왕을 맡아라. 춘향이를 맡아라. 탁 피꺼버리면요. 감독이 사람 만들어요. 요즘에 가끔 내 저 연속극을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게 뭐 고려태지 왕건 그 가끔 보는데 보면은 거기서 왕건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세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영화에 나오는 연극에 나오는 주연인 임금님이나 이런 사람이 임금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왕건 역할을 하는 배우가 왕건이 살았을 때 그 옆에 가봐요. 문전에서 발길로 차낼 거요. 너 뭐인데 여기 왔냐고. 그럴 거 아니요. 뭐야 아무것도 아니요. 임금님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독이 딱 택해서 왕건 맡아라. 인류 의상 작가를 들여다가 옷을 해입힙니다. 돈이 얼마가 들여도 임금님 품위가 나도록 옷을 해입혀라. 예. 그 다음에 인류 미용사
방송국에서는 분장사라고 그래요. 분장사에서 다 수염도 바르고 그림도 그리고 막 잡아.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가면 분위기를 조성해. 임금님이 나간다고 저 엎드리라고 참 엎드려 주위 사람이. 그뿐이요? 야 이리와 이리와 여기가 가져와. 임금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봐라 짐이 원하노니 이리 오너라. 이렇게 또 시켜요. 이게 감독이 시킨 대로만 하면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역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겁니다. 권사다, 장로다, 여전도 회장이다, 권찰이다, 선교회 회장이다, 성가대원이다 할 때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과 희망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나 비굴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당당해요. 당당. 당당해라. 하나님이 내 감독이다 그 말이야.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거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곳에 썼습니다. 예. 봐, 무슨 배역을 맡았느냐. 거꾸로 봅시다. 자, 1960년대에 지상낙원이라고는 덴마크에 유학을 갔어요. 60년대 우리 보릿고개로 굶고 어렵던 시절이. 그때 덴마크에 가니까 엄청나게 잘 살아요. 말도 못해. 자가용 수용차가 한 대도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업료나 등록금 한 분 안 받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말을 배워서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 보통 배역이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에 또 갔어요. 이스라엘 말을 배우고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석사 박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교수를 했어요. 이것도 보통 배역이에요? 큰 배역이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를 하는데 대학에 모든 직분을 거의 다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학과장, 대학신문사의 주간겸 편집인, 그 다음에 학생처장, 박물관장, 민족문화연구원장, 무슨 연구소장, 학장, 나중에 부총장. 대학의 부총장을 맡아보니까요, 학교 살림을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맡아서 우리 건국대학교의 경우 학교라는 건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 건국대학교의 경우에 학생이 2만 4천 명. 그리고 문과대학, 농과대학은 그 단과대학이 15개, 학과가 100개, 102개인가 돼요. 대학원이 12개, 그 다음에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670명, 외부 강사들이 500여 명, 직원이 한 300명, 그리고 1년에 쓰는 예산이 1300억, 지금은 한 1500억 될 겁니다. 1년에 쓰는 이 대학에 전부 제가 결제 쓰는 거예요. 이게 교수로서 부총장으로 명예고 보람있고 권위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부총장 자격이 있어서 되었느냐? 교수들 자격이 있어서 되었느냐? 학장들 자격이 있어서 되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총장 해라. 부총장 임명받아서는 당당하게 했어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학교 밖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또 학회란 거 있어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 영남대학, 동국대학, 건국대학 모든 교수들이 모였는데 거기도 또 회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뿐이요. 6년 전인가 정확히 말하면 루마니아에서 국제 농촌사회학회가 열렸어요. 거기로 갔어요. 거기서 참석하는데 거기서 제가 또 회장이 됐어요. 이거 한국에 있는 교수들만 모인 자리에서 회장이 아니라 이제 뭐 영어, 불어, 독일어 뭐 하여튼 무슨 중국어 뭐 필리핀 뭐 이게 세계 각국 교수들이 있는 데서 회장이 되는데 내가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로구나. 내가 회장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고 감히 어떻게 그냥 하버드 대학 교수다 뭐다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막 보글보글 하는데 그거 어떻게 회장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아주 쉽게, 하나님이 한 힘들게 이렇게 턱걸이로 시키지 않, 아주 쉽게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제가 덴마크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서 공부했다고 하니까는, 그 주위 교수들이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국제학교라는 게 덴마크에서 교수가 왔어요. 그러면 저 구석지에서 만난 교수가 그 사람을 끌고 나한테 와요. 우리 한국에 유태영 교수가 있는데 유태영 교수가 일찍이 덴마크에서 유학 온 사람이다. 당신네 나라에서 유학생이 한번 안 만날래? 데리고 오거든. 데리고 오면 내가 덴마크에서 강연을 수백 번을 하고 댕기고 대학에서 강론도 하고 그랬으니까는 덴마크 말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언어랑 안 쓰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보통 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덴마크 말로 보텐 하두디 그 뭐 말이면 안녕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 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눈이 막 띵글띵글해가지고 아이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아주 재미있어갖고 쳐다보더라고. 그 재미있어갖고 그냥 재미 그 불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누가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하나 드릴까 또. 이스라엘은 교수를. 아, 이스라엘에서 밥 먹었냐, 안 냈냐, 선말만 하겠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이 한국말처럼 해야 하니까는. 근데 이스라엘 말은 또 목구멍 말이 많아요. 목구멍 소리 기면, 하쿠아우아우 이래. 아, 그렇게 반가워서 그냥 본토 말을 하니까 반가워가지고 나를 막 끼안고는 여다 뽀뽀를 하고. 그 유대인들은요, 아주 반가운 사람은 인사를 할 때 뽀뽀를 해요. 근데 내가 그 하도 여러 번 뽀뽀하다 보는 게 어떤, 아이고, 여자 교수가 뽀뽀를 하는데 가슴이 그냥 물렁물렁 닿더라고. 아이고, 그냥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그냥 내가 어쩔 줄 몰랐어, 그냥. 내가 촌놈이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재밌어갖고 보는데, 그것도 또 학교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한 60명이 나오는데, 되게 젊은 사람들이 절반, 나이 많은 사람이 절반인데,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다 통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뭐 몇 시에 몇 층에서 밥 먹는다 그 소리도 못 알아듣고는 요리 밀려댕긴다니까 이게? 아니 그래요. 근데 저는 일정 때 일본 시대의 국민학교 상급반까지 일본말로 배웠거든요. 한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제 나이 또래는 그래요. 그 국민학교 상급반까지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본말로만 배웠단 말이에요. 조선말에서 막 얻어맞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일본말로 하니까 일본 나이 많은 일본 교수들은 전부 다만 따라댄 게 아니에요. 아,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 외국에 왔다고 영어를 할 거요? 그러면 또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로 할 거 아니요? 외국 사람이 찾아보면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아, 이거 소문이 내기 시작하는데 프로페서 유는 머리도 안 어지른가 모르겠다. 여기서 일본말, 여기서 이스라엘말, 여기서 한국말, 여기서 일본말, 여기서 아이 소문이 쫙 나. 그게 나중에 총회를 하는데 나중에 투표를 하게 총회를 하는데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또 그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간단한 리마크를 좀 했지요. 영어 그때는 이제 뭐 여러 나라니까 영어로. 나중에 투표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름을 써놓게 됐는데 누구 이름을 알아야지. 내 이름밖에는 몰라. 소문이다. 전부 유태형만 써놨네 그냥 이게. 아 그래서 회장 됐어요? 참말로 내 그때 딱 뜨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시키는구나. 그래서 취임사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 하나님께 시켜. 그때는 당당하게 가서 그냥 탁 끼고는 취임사로 했지요. 예. 그러고는 4년간 잘했어요. 3년 전에는 태국에 방콕에다가 회의를 소집해서 한 2,300명 교수 소집해가지고 태국 정부에 교섭을 해가지고 멋지게 해냈어요. 작년 8월 달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가가지고 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뽑아서 인계해주고 왔어요. 그 총회를 하는데 아니라 이 박사가 영원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정년퇴임을 하는데 정년퇴임은 학교에 연구실도 없고 전화도 없고 보조도 없다. 그러니까 현역이 해야 한다. 그랬더니 암소리 못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작전을 싸서 후임 회장을 선출해서 인계해주고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국제학회 회장감인가? 나는 내 얼굴을 알아요. 못났다고. 아니 실감난 것이 교회에서요.
예배를 보러 가는데 나하고 잘 아는 여자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2부 예배를 보고 난 3부 예배를 가니까 나는 보러 들어가고 그 예배 보고 나오면서 길에서 마주쳤더니 장로님, 장로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눈 좀 뜨고 다니세요. 내가 눈이 작거든요. 저 뒤에 보세요. 내가 눈 떴는지 감았는지 안 보이죠? 이게 못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알거든. 못난 건 못난 건 어떻게 해요? 못났다고 화낼 것 없어요. 못난 걸 못났다고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이번에 내가 한 번 또 당했어. 이메일로 장문의 편지를 막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여자가 썼어요. 여자가 썼는데 몰라 그 중에 하나 여기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유 박사님의 강의를 그렇게 감명깊게 듣고 아무리 늦게라도 와서 꼭 보고 내가 못 볼 때는 녹화, 녹음, 녹화를 해가지고 또 듣게 되고 뭐 그런 얘기면서 뭐 존경하고 뭐 사랑하고 참 만나서 사랑한다면 내 가슴 물렁물렁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잔뜩 쓰고 제일 마지막에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정말로 참 우상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유 박사님 방송을 들을 때마다 눈을 좀 뜨고 했으면 좋겠다. 일부러라도 눈을 좀 지켜뜨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리는 건 제일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눈을 떠도 작아지면 성형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느껴요. 오직이 못났다 그 소리거든. 참 내가 사랑하고 말씀한 걸 보니까 은혜스럽고 좋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못났어 그 소리거든. 내가 인정을 해요. 못났은 게 못났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저는 54개국을 다녔어요. 이게 동남아시아는 물론이지만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강의했어요. 맨 처음 초대받은 데가 수단이에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중부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나일강의 상류 블루 나일, 화이트 나일이 두 개가 흘러서 붙어가 들어가서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는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초대를 받았는데 대단한 대접을 받았지요. 예, 비행기에 내릴 때 장군이 와서 그냥 영접을 하고 공항에 쑥 들어가 본 일도 없어요. 비행기 옆에다가 벤츠 자동차 놓고 그냥 태우고 그냥 들어가. 강연을 하러 강단에 올라갔더니 새카매. 여기는 보니까 은혜 받은 얼굴들이라 그래서 환하니 얼굴이 훤히 빛이 나요. 여러분들은 근데 거기는 먹을 갈아가지고 착착 발고 나왔어. 아이고 이게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데 그리고 물론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마는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를 했더니 막 마음 놓고 웃어대는데 입도 큰데다 대고 와와와와와 이렇게 웃더라고요. 예. 아, 좀 슬픈 얘기를 했더니 전부 손수건에다 눈물을 딱. 너무 감동을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최고 권력자가 저보고 석 달간만 있어달라. 그 지도층 인사들을 의식개혁을 유 박사님이 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해달라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다음 스케줄이고 다음 스케줄에서 불가를 못 한다고 그 닷새 있다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그 지도층 인사들, 장관, 차관, 뭐 국장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역이요. 예. 예. 내가 최초로 외국에 쳤지만 20년 전에 워싱턴에서 초청을 받아갔어요. 워싱턴에 초청하는 왕복 비행기표, 물론 1등 간 비행기표에다가 워싱턴의 크리스탈 호텔이라고 인류 호텔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구경 다 시켜주고 좋은 음식이란 좋은 음식 다 대접을 하고 제 강의는 딱 50분간 했어요. 그러고 날 때 사례금을 주어서 비행기 안에 가서 세봤더니 3,000달러 들었어요. 그 20년 전에 3,000달러는 작은 돈 아니에요. 내 싱가포르에 가서 강연할 때도 딱 40분 강연하고 3,000달러 받고 큰 호텔에서 머물고 가는 데마다 얼마나 대접하는지 몰라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 농촌개혁운동을 제가 어드바이서를 했어요. 좀. 부주석이 초청해서 북경에서 크게 96년도에 강의한 것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매년 갔어요. 지난 8월 달에도 북경에서 시장 군수들 400명 모아놓고 강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중국 농촌개혁은 정책 입안하고 모든 것을 제가 어드바이서를
대접도 많이 받아요. 앞에 막 당서기, 서기장, 뭐 총서기, 뭐 비서장 한 사람들이 앞뒤에서 차를 몰고 앞에 경찰차가 횡횡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어떤 동네를 제가 시범농촌 아파트에 동네 어른들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나와서 그 동네 무슨 축제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딱 내려보니까 빨간 프랑카트가 걸렸는데 한문 글씨로 붓글씨로 썼는데 한문으로 유태영 박사 열렬 환영. 세상에 나를 환영하는 프랑카트를 막 걸어놓고 그 막 국민의 개들을 또 막 동원해서 막 깃발을 흔들어서 나보고 악수하라고 해서 악수를 했는데 그때 마침 찍은 사진이 있어서 여기다 실렸어요. 여기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에서 또 초청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의 제일 수석 보좌관이 초청해 줘갖고는 북한의 농촌을 또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산 넘고 고개 넘어서 농촌을 보고 협동농장에 뭐 기사장, 서기장, 비서장, 인민위원장 만나서 막 얘기하고 또 산 넘어가서 얘기하고 농민을 자유스럽게 만나고 그래서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북 농업정책에 대해서 제 보고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봐요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철저하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나가지고요. 여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저만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가난하다고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사람보다 30배쯤 가난한 게 나아요. 아이고 유 박사님 내 말 듣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데 그 들으나 많아요. 얼마나 가난했는 거니? 밥을 못 먹었어요. 신발을 못 신었어요. 맨발로 산이고 들이고 댕겼어요. 늘 가을에 다 알밤을 까는데 맨발로 알밤을 깠어요. 뒤꿈치로 가만히 밟아가지고 앞으로 밀은 듯 하면 가시가 드러나 갖고 눌러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아프리카 강연을 갔을 때 그 구시맨들 발바닥을 보니까 일생을 맨발로 댕긴 사람 아주 구두바닥처럼 돼서 깨진 유리로 싹 긁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적응이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산에 그저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고, 도토리 따다 먹고, 쑥부리 뜯어다 먹고, 물구죽이라고, 이제 전라도, 고향이 난 전라도인데, 그 물구라고 봄에 논이나 밭에 난 거 있어요, 이게. 꽃은 뭐 나초꽃 같고, 뿌리는 팥뿌리가 생겨요. 그는 캐다가 죽을 써먹으면 혓바닥이 아르르르 해 독해가지고. 그런 걸로 한두 달 동안 곡식이 하나도 입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아유, 뭐,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이 박사가 건강한 이유를 내가 알았다고. 아유, 느닷없이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먹은 게 전부 보약이래요. 식구리는 위장을 좋게 하고, 도토리는 뭐, 중금속을 제거하고, 무슨 소나무 껍질은 무슨 신장을 좋게 하고, 소나무 잎사귀는 뭘 좋게 하고, 보약만 너만 무슨 건강하다 했나 보고. 내가 보약으로 먹었냐? 안 죽으려고 먹었지. 세상에 정말로 창피한가 나 있죠. 그 시절에는 다 그렇지만, 빤스를 입은 일도 없었어요. 13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뭐 무명으로 조그마한 바지 태영아 요거 입어라 그게 이제 반스에 말하자마 그래서 엄마 바지 입었는데 왜 또 입어 바지 하나 입었는데 왜 또 입으냐고 했더니 속으다 입는 것이니라 그러더라. 아 그래서 바지를 벗고 고놈을 입고 바지를 입으니까 그냥 끄끄보고 답답하고 그냥 그 안 입었을 때는 훌렁훌렁 바람이 잘 통하고 좋았는데 이게 여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어떻게 가요? 전 시골서 머슴살이를 3년이나 했어요. 나무집 소 키우고 나무집 논 나무집 밭 나무집 논 다 지게지고 그냥 쭉 했어요. 중학교 꿈에도 못 가요. 새벽마다 교회에 가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을 올렸어요. 지게를 지고 땀을 얼마나 흘리고 니로는데 겨우 함께 국민학교 졸업한 애가 중학교로 갔어요. 중학생복을 입고 중학생 모자를 쓰고 이렇게 쫙 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왜 중학교 못 가냐.
6개년 동안 캐근상 타고 6개년 우등상 타고 반장도 몇 번 했는데 나는 찌개지고 이게 일만 하고 쟤는 반장한 일도 없고 우등상 탄 일도 없고 캐근상 탄 일도 없단 말이에요.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서원을 올렸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생 동안 공부를 끝까지 어겼습니다.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 시골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우대교라고 그래요. 예, 우대교 간다고. 이게 국민학교 가도 우대교, 중학교 가도 우대교, 고등학교 가도 우대교, 우대교 간다는 거예요. 예, 윗 학교 그 말이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로 우대교예요. 아,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나를 보냈노니 가자 너 중학교 보내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마음속에 응답을 받는데 현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라. 현재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진모퉁이 키우는 토끼 몇 마리를 팔아가지고 중학교 강의록이라고는 책을 샀어요. 이게 전과지도서 같은 책이요. 혼자 자세히 보면 선생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혼자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지게 쓰고 다 책 넣어가지고 냄새 공부하고 새벽이면 교회 나가고 3년이 지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읍내에 중학교가 생기게 되고 그 읍내 중학교에 그 읍내에 있는 교회 장로님 댁에서 저를 가정교사로 채용해 줬어요. 그때 내 나이 18살. 여러분 18살 때 중학교에 대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18살 때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집에 8살, 10살 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조건으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니도록.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도 못해요. 예. 새벽마다 읍내 교회의 새벽 기도는 물론 안 빠지고 나중에 새벽 종을 제가 쳤어요. 예.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철야 기도로 왔습니다만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공부를 끝까지 하기로 했으니 중학교를 졸업해도 또 우대교를 가야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해서 어머니한테 차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6.25 직후에요. 서울 한강 인도교가 폭격 맞아서 퐁당 끊어져서 없을 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오란디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6.25의 인심이 얼마나 사나웠던 시절인가. 고생한 얘기 말도 못합니다만은 맨 처음에 영등포에서 구두 닦기를 했어요. 나중에 신문 배달도 오고 신문 파리도 오고 잘 데가 없어서 길가에서도 자고 기차역에서도 자고 나는 미군부대에서 구두 닦기 할 때는 미군부대에서 천막을 쳐주고 야전용 침대를 줘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병자가 수용된 아주 폐병으로 그냥 3기대에서 격리 수용된 그 병자 집에서도 자고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고학을 했어요. 야간 학교를 들어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도 야간 대학 들어갔어요. 누가 보살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문 배달하거나 신문팔에서 번 돈 가지고 자기 밥만 먹어도 되는데 밥 먹어 뿌리면은 등록금이 안 되니까 굶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밑바닥 내려가 봤었어요? 내 신문 배달할 때 너무 배고파서요. 쓰레기통을 먹었어.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었어요. 신문을 놓고 싹 돌아가니까 밥덩어리 그냥 내버리지.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밥덩어리를 주우니까 연탄째 모래 막 묻었어. 아낌없이 떼내니까 이만한 밥덩어리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탁 떼내고 그거 가면서 먹었어요. 한 번 내 더 기억나요. 한 번은 그 부잣집 쓰레기통을 항상 보는데 빵을 곰보빵 같은 거 막 25개를 내버렸어요. 많이. 이게 웬 떡인가. 저는 주워서 한참 먹자고 싹 돌아왔더니 빵마다 콩알만한 파란 곰팡이가 막 5군데 6군데 피었어. 그게 못 먹잖아요. 근데 그중에 슬슬 보니까 하나가 빵 하나가 이 끝허리에 곰팡이가 한 군데 딱 앉았어. 그래서 가서 얻는 그거 주워가지고 끝허리를 딱 분질러 내버리고 하면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매캐하더라고. 곰팡이는 하나만 났지만 나머지도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여러분, 거지 배탈났다 소리 들어봤어요? 이야, 그걸 다 먹었는데 배탈이 안 나요. 너무 배고프니까 뱃속에서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거라도 들으니까 웰컴 해갖고 받아서 해독을 해서 정리를 해냈는가 봐, 마이. 이번에 이 전기를 쓰면서 그 대목을 내가 썼습니다. 무엇을 썼냐? 그 고생하던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그 일기장에 감사하단 말이 쫙 써있어요. 매일 같은 일기장에 매일 감사하다는 말이요. 아니 뭐에 감사합니까? 쓰레기통에서 밥이나 주워 먹고 영등포 시장에서 꿀꿀이 죽이라고 미군 부대에서 내버린 잔반 저 음식점에서 내버린 잔반을 끓여갖고 퍼줬거든요. 그 양쪽에 하나면 요즘 돈으로 한 30원이나 50원 했는가 몰라요. 나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이 먹는데 보면은 빵 조각도 들었고 쌀밥도 좀 들었고 시금치도 들었고 닭다리도 들었고 돼지고기 껍질도 들었고 막 잡탕이야 막.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어. 한참 먹다 보면 이만한 담배도 나와. 그럼 담배 건져 내놓고 또 먹고 그것도 하루에 한 그릇. 그런데 뭐에 감사해요? 생각해 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재를 조명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오늘 내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굶게 합니까? 이런 기도해본 일 없고 그런 글 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프로그램 오늘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며칠 지내는데 보면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굶고 쓰러지고 영양실조가 돼서 길가에 가다 뭐 불화타나서 나무 잡고 막 쓰러질 때가 많아요. 이게 드러누웠으면 그냥 1000m, 2000m 막 가라앉혔던 그런 빈혈증에 걸린 때도 많을 때 그때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 지금보다 그때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기둥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느껴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구두 닦을 때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을 때 유학 갈 걸 결심했어요. 아니 구두 닦여오고 굶고 지내면서 유학을 어떻게 갑니까? 감히 난 일기장에 보니까 확실하게 믿었어. 하나님께 서원을 올렸어. 하나님께서 예스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유학을 갑니다. 나는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유학 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공부는 잘하냐? 토플 시험 몇 점이나 맞았고? 그래 돈은 준비됐냐? 그건 동네 아저씨가 하는 소리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얼굴도 못나고 실력도 없고 돈도 못나고 꾀지지 못나고 집안도 못나고 형편없는 것이지만 그래 가라 끝나. 감독이 여러분 뒤택에서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끝나? 그 사람이 스타로 난 일량 날라버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맞는 배역을 주셨어요. 배역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까? 하나님의 뜻이 이르는 날 유학 갈 걸 믿습니다. 13년 만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10년, 11년 후에 일기를 보니까 유학 가기 1, 2년 전 일기를 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믿었고는 다른 사람한테도 자랑은 유학 간다고. 이게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거지같이 구두닦이나 하는 놈이 유학 간다고. 돈이 있어? 백이 있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
맨 구두닦이 나오고 신문 팔고 뭐 이러고 댕기니 공부를 잘할 게 뭐여 또. 인류학교를 다녀?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 13년 되는 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장문의 논문을 써라. 장문의 논문을 써서 한 두어 달 걸려서 써서 번역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이냐? 그때 나는 덴마크에 유학 갈 걸 결심했어요. 1950년대에 유달량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새 역사를 위하여. 이 덴마크의 역사가 부흥하고 농촌이 부흥하고 선진복지농업 국가된 과정을 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기 가서 내가 공부한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예. 아는 사람도 없고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밖에 못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을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 어떻게 할 거예요? 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는 간단해요. 난 그랬어요. 하나님, 이 편지를 쓰고 번역도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간절히 마음속에 편안해져요. 소리 없는 음성, 걱정 말아라.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는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지 않겠느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지 또.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떠들러 보니까 후레드릭 9세 임금님이 국왕이다. 편지 서두에다가 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아,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논문도 넣고 편지도 넣고 봉해서 왼쪽 위에 구석지에다가 from 태영류 이게 보내는 사람 누구? 대한민국 리퍼블 코리아 탁서. 중간쯤에서 to 누구에게 그 말이거든. 그래갖고는 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영어를 썼는데 아이고 휴소를 할 수가 있어야지. 백과사전에 보니까 어디 몇 번이 산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름까지 알아냈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니 주소를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데 처음에는 소리 없는 음성 걱정 말아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것이 걱정 말아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를까 보냐. 네,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아, 편지 배달부가 그 임금님 수도에 살겠지 하고는 코펜하겐 덴마크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시골에 붙였어요. 씹었어. 주소를 제대로 썼다고도요. 국가 원수인 임금님에게 내는 편지는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써야 합니다. 또 대사관이나 특사나 외무부를 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어디 구두닦여 내면 돈 쓴다고 보내요? 에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만들 것이 없잖아요. 편지 해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초청해 줘서 덴마크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덴마크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한 것이 150년 전, 130년 전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그 가난했던 농촌이 일어나는 과정을 국민운동, 농촌운동, 협동조합운동 이런 것을 찾으며 공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가서 예비를 하셨어요. 뭘? 한국의 농촌을 일으키는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좀 가난한 나라가 지금 일어나는 나라가 없는가 현장감이 나는 현장감은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 그때 그런 게 이스라엘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사막을 개척하면서 기브스다 모샤보다 일어나는 나라.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예스 해주시면 내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좀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나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냈어요. 여기에 그 편지 사본 일부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때 쓴 편지 거기서 온 회답 이거 사본을 내 이 책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보좌관이 편지가 왔어요. 대통령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 정부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 두 달 걸리니까 덴마크 있을 때
코펜하겐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대사는 마침 어디 가고 총영사가 딱 만나더니 저는 그 사람한테 부탁한 일도 없어요. 근데 총영사한테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대통령 특별 부탁으로 당신을 이스라엘에 유학하도록 해서 비행기표가 여기 있다 이거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다 줄 돈이 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신데렐라 같은 이런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일생을 통해서 4, 50건이 넘어요. 그걸 이 책에 다 자세히 썼어요.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간증을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는데 무슨 말 배우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생긴 이후에 내 지도 교수가 그래요. 자기 교수 생활 25년 만에 너를 처음 봤다 이거예요. 무엇이 처음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외국에 간 사람 있고 여기서 유학 갔다가 잠깐 다니러 온 사람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석사 하려면은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박사 하려면은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이게 석사와 박사를 다 하려면은 8년 걸려요. 그리고 말 배우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덴마크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말 배우는 기간이 3개월에 말 끝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녀 교육을 하죠. 덴마크에 딱 내려서 보니까 덴마크 할 때까지는 두 나라 말을 했죠. 일본말하고 영어하고 일본 가서 하룻밤 자고 가니까 일본말로 한 게 불편이 없었고 비행기에서는 뭐 썩 자라지는 뭐지만 영어로 다 통하는데 코펜하겐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덴마크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야.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말은 또 더해요.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딱 있는데 겁이 확 나더라고요. 언제 이 말을 다 배우냐. 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말을 만들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이 떠오르면서 내 입이 저절로 말을 만드신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굳은 혀를 풀어주시고 명석한 머리로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 말아라.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몇 마디쯤 되겠느냐. 아, 정신이 바짝 들어서 눈을 뜨고는 노트에다가 말을 써봤어요. 영어로. I am a boy, you are a girl, we are such a man. 말을 만들기 시작한데 여러분 해보라고요. 겹쳐지지 않는 말로 만든 게 80, 90센텐스를 만드니까 더 못 만들었어요. 한 4, 500말 되지 않을까요? 적중했어요. 하루에 네가 몇 마디를 외우겠느냐? 하루에 10마디를 외운다고 했어요. 그 전날 날이 생겨먹게 노트를 썰어서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10마디씩을 써서 외웠어요. 3개월 동안 외우면요 900마디입니다. 절반을 애누리를 쳐서 싹 깎아내려도 450마디. 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쓰는 말 3, 400말밖에 안 됩니다. 일상용어가. 일상용어를 마음대로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예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랬어요. 노트를 썰어가지고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발음은요, 이스라엘 글자는 또 오른쪽에 왼쪽으로 써나가. 그 발음이 한국 발음이 없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맛있는 생선을 먹다가 목구녕에 가시가 걸렸을 때 그걸 뱉어낼 때 내는 소리. 예. 이스라엘 발음이거든. 탁탁 받아 써봐요. 르카비야, 호카비. 사람들이 내는 소리 흉내 못 내겠느냐? 그대로 흉내를 내요. 3개월에 다 끝나버렸어요. 다시 3개월간 더 어드반스 코스에서 전문 용어.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아세요? 만 4년 만에 석사 박사를 수석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치마, 저구리, 나비야, 나비야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4년 반 만에 국립대학의 교수가 돼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몇 년 가르치다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 유 박사는 말이 천재인가 보다. 유 박사는 영령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단어 하나 외우려면요. 다섯 번, 여섯 번 잊어버려야 돼. 한번 외웠는데 또 새까맣게 모르다가 권사에 찾아보면 내가 볼펜으로 점을 꼭 찍어놨는데 어떤 건 세 개, 네 개 찍혔다니까. 그게 세 번, 네 번 잊어버렸다는 얘기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요. 놀라운 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세미나의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내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대학원에서. 아주 준비를 하고 땀을 뻘뻘리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강의를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가버려. 방언이야 그냥. 아 강의를 하는데 뭐 오락오락오락 이렇게. 아이고 가슴이 막 굴렁굴렁해서 그게 사람 죽여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이 발전하고 뭐 상향식 발전하는데 사람 죽여. 아, 그 소리가 나왔으면 어떡해. 아이고 가슴이 막 굴렁굴렁굴렁 해갖고는 나중에 콘서트를 얼른 떠들러 보니까 딱 맞는 단어를 적재적소에 써먹었단 말이요. 황은이야. 나중에 콘서트를 보니까 한번 외웠던 단어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단어가 나와버려요. 그냥.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녀 공부시킬 때 유학 갔을 때 그거 한번 해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렇게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일뿐 아니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 제가 지금 67세 사실은 금년에 지난 8월 달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늦게 오는 바람에 2년이나 교수직을 더 해먹었어요. 예. 아니 시골에서는 사람 나면요 금방 죽어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저님이 죽는가 사는가 놔둬봐. 한 1, 2년 지내도 똘랑똘랑 살았으면 그때서 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호적으로 가면 또 과태료 물으라고 그러거든요 늦게 오면은. 그러니까 무슨 놈의 과태료냐 하면 면서기가 그냥 신고로 오는 날을 생일날로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1년 정확하게 1년 반이 틀려요. 그래서 2년이나 선생을 해먹었거든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임 요즘에 50대, 60대 뭐 초반에 정년퇴임은 나는 67세까지 해먹었으면 됐는데 아이고 직장이 막 줄줄이 기다려요. 줄줄이 기다려서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도 아니 오늘 요순본 중앙교회에 꼭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내일로 연기하고 오늘 저녁에 왔어요. 내일 바로 뉴욕을 가야 돼요. 퇴임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퇴임한 사람이 내가 교수로는 그 교수 월급을 네 배를 더 받고 다시 취직이 됐어요. 이게 보통 일이 그뿐이요. 12년 전에 어떤 돈 많은 어른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광화문에 그 교보 빌딩이라고 있죠. 대한교육공 교보문고. 그것을 설립하시고 하신 훌륭한 분이 12년 전에 나를 만나자고 고향 사람도 아니고 본인도 초면이요. 그때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유 학장님 우리나라 농촌이 왜 이럽니까? 그래서 점심을 잘 대접을 받으면서 얘기했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또 만나자고 또 만나자고 열흘거리 2주일거리만 한 대여섯 번 만났어요. 한 석 달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 준지 아세요? 100억 원을 줬어요. 사실은 그 어른이 농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가운데 사람을 찾던 찾던 끝에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 맡겨서 그걸 기금으로 농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을 들이다 다 직원시키고 국장시키고 해서 농촌을 위해서 매년 12억씩을 나눠주는 일을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다고 아 또 1년 지내더니
100억 원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문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것도 제가 부이사장을 맡다가 그건 이제 딴 사람이 이사장을 3년 전에 100억 원을 또 줬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여러분 말이 100억 100억 말하기는 쉽지만 만원짜리로 사과상자 딱 가득 넣으면 1억이요. 100상자로 한 트럭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인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저는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이 어떻게만 하니 감사한지 아세요? 내 본전, 내 기준이 어디냐? 나는 기준을 길가에서 구두 닦여고 꿀꿀이 죽 먹고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는 그것이 내 본전이다. 그걸 내 기준으로 삼으면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황제의 할아버지 생활이요.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생활을 기준으로 어디다 담을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자나 깨나 눈을 뜨나 감으나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할 때 내, 여기 출판사, 지금은 이제 사장이 되셨어요. 박정희 실장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나처럼 구두닦이하고 신문팔이하고 소년소녀 가장이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학금을 주고 지도를 한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너 대학에 부총장 하고 싶으냐? 교수 하고 싶으냐?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싶으냐? 바로 내가 너 많을 때 너하고 똑같았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가 모든 열쇠다.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인쇄를 모으고 제가 따로 또 일부 모으고 그것이 재단을 세우려고 하니까 우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3억 원이 필요합니다. 3억 원이 있어야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요. 근데 지금 2억 2천까지 왔어요. 인세가 근 1억이 넘어가고 또 모아진 것이 있어가지고는 2억 2천이 돼서 앞으로 7, 8천만 원만 더 있으면은 재단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하면 그때부터 손비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화를 걸었어요. 유 박사님, 선생님이 쓴 책을 내가 10번도 읽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0권을 사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선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권씩 3번 산까지 내 사무실에 전화. 내 100권씩 3번을 샀습니다. 이걸 나눠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가 되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우죽순으로 나오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게 자꾸 나가게 되고 또 읽는 사람으로 그냥 제가 편지를 많이 받아요. 예. 미국에서 편지를 받아요. 어머니가 사서 미국에 있는 나한테 보내서 내가 읽었는데 이제 진짜 공부하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니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팔아서 내 10원도 내가 이익을 보지도 않고 또 내 돈을 더 보태요. 이 책을 전도용으로 여러분이 사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전파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한다.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과 아무런 것도 금력도 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는 자녀의 손목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손목에 잡혀준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모든 일을 믿고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풀어나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님께서 항상 같이 하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아무리 역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연단을 시킨다는 시련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련의 긴 터널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가난에 쪼달려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수행하는 바로 배역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